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 전화 2128-8555번, 서울 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파주시 신촌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문발IC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유로를 통해 서울로의 접근 또한 용이합니다. 또 본토지 인근에는 파주출판단지, 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신촌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업무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신촌동 인근의 생활편의시설 또한 우수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업무단지와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서 다양하고 생활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요. 대규모 아울렛이나 책 박물관, 그다음에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교화중앙공원, 성골공원, 그다음에 한강이 인접해 있어서 자연 속 힐링이 가능한 신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촌동 토지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약 1000여 평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본토지는 잘 정돈된 차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경쟁력을 더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에는 많은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개통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중심 업무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19년에 지정된 통일 관광특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CJENM의 콘텐츠 월드까지, 2021년 전체 사업이 준공되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출판도시 헤이리와 함께 문화도시 파주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자연은 물론 미래가치 또한 우수한 파주시 신촌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파주인데요. 읍이 아니라 동으로 와봤습니다. 주변에 또 바로 건물들도 눈에 띄고 이런 곳일 텐데, 신촌동의 토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신촌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자유로 문발 IC에 상당히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3,094제곱미터로 약 1,000여 평의 정도가 되고요. 자, 현재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32억 7,5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4제곱미터로 약 1,000여 평 정도 되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자, 지금 인근에 보면요, 뭐 지금 공장 같은 건물하고 뭐 회사 건물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 개발이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큰 좀 도로를 보면 길가가 있습니다. 그냥 자, 큰 도로가 있고 상당히 지금 이미 도로, 이 도로 상태나 전반적인 가로등 같은 걸 봤을 때는 이미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는 걸 좀 참고해서, 아, 계획 관리지가 1,000평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높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봐도 이 파란색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촌 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금 사진 보셨죠? 바로 근처에 뭐 건물도 눈에 띄는 곳입니다. 여기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변의 입지 여건이 얼마나 뛰어난지 점검을 해보고 또 개발 소식들이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여기는 지금 파주에서도 초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 바로 옆에 위치한 파주 초입인데, 이 문발 IC에서 상당히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자유로 이용이 매우 용이하고요. 특히 문발 IC는 아마 지금 아울렛 가시는 분들, 요즘 날씨 좋아서 쇼핑하러 주말에 아울렛 많이 가실 텐데, 이 대기업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아울렛이 바로 이 문발 IC를 통해서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아울렛이 인근에 있는 지역이 바로 신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근에 산업단지들이 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신촌 산업단지, 문발 산업단지, 파주 출판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업무 단지의
배우 수요 또한 매우 풍부하다. 이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또 생활 인프라 녹지 공간도 잘 되어 있는데요. 한강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출판 산업단지 말씀드렸지만 책 박물관들 뭐 아니면 북카페들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인근 보면요, 뭐 다양한 것들 좀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교화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화 인근에는 뭐 대형 마트들도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화 중앙공원이나 뭐 대형 마트, 생활 인프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신촌동이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뭐 박물관이나 뭐 영화관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울렛 안에 뭐 영화관이나 쇼핑, 다양한 문화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 뭐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아울렛이 바로 걸어서도 다 운동해서 갈 정도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울렛도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생활 인프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굵직한 개발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산업 단지들이 지금 파주 일대에서 좀 새롭게 들어오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또 4차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의료 산업인데 이 의료 산업 이 메디컬 클러스터가 사업이 또 추진됨에 따라서 이 파주 일대가 또 떠오르는 또 명실 또 상부한 또 떠오른 지역 또 경제 지역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파주 일대가 지금 다양한 뭐 산업단지도 이미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산업단지 들어오면 상당히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집값 상승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운정 신도시가 바로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 바로 이쪽에 이 조성 사업이 또 추진됩니다. 바로 뭐가 들어오냐? 운정 테크노밸리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인근에 또 테크노밸리 또 상당히 또 인기가 많고 지금 업무 기업들이 상당히 또 선호하는 지역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 테크노밸리 조선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함께 그다음 GTX 노선 들어오죠. GTX A 노선 들어오고 그다음에 운정 신도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또 증가되고 인구 증가가 상당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신청도에도 어느 정도 직간접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참고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 지하철 3호선이 또 연장이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파주 연장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는데 GTX A 노선은 이미 확장이 됐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 지금 23년도 개통 예정이 있죠. 경의중앙선이 있는데 이 지금 이 고향 대화역까지 일산 대학까지 다니는 이 지하철 3호선이 운정역까지 또 사업이 또 추진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 하면 이 짧은 구간일 수도 있지만 파주 일대 지하철 또 하나가 연결됨에 따라서 교통의 확대 또한 상당히 뛰어난 개발 호재로 좀 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동산 일대 좀 컨텐츠 월드 사업이 또 추진되고 지금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월드가 들어온다면 파주 일대 또 다양한 관광 명소와 함께 그 다음에 다양한 또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와 함께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월드와 함께 또 새롭게 파주 일대 새로운 먹거리 산업 또 일자리 산업이 또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고 투자 접근하신다 하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투자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발 IC 통해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요. 주변에 이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또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살펴드리는 개발 호재들 상당히 많았죠. 파주의 메디컬 클러스터라든지 모운정 테크노밸리, 거기에다가 지하철 연장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콘텐츠 월드라는 이제 특징적인 사업까지 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 수혜 기대감까지 드는 곳이다 라는 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파주시 신촌동의 토지 가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신촌동 토지 같은 경우는요. 예상 매매가는 32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대출 50% 활용하면 한 16억 3,75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실 투자 금액은 16억 3,750만 원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신촌동을 실제 한번 가보시면 아, 여기는 진짜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여기는 인근이 벌써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직접 궁금하신 분들 또는 처음 투자하신 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고 또 문의 주신다 하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직접 현장 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